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접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번제와 소제에 이어 오늘 본문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드립니다. 첫째가 자원하는 화목제가 있고 둘째는 소원을 이룬 후에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한 경험을 한 후에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개인의 소원과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 후 남은 고기를 제사장에게 그리고 제사자가 가져가 당일날 모든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의 특성상 제물 중에 비둘기는 제외된 것이고 화목제는 암수 모두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목제라는 이름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있고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제가 마련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내용과 똑같은 제사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되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예배와 같습니다. 지루함을 느끼는 순간 그 예배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복되는 제사 속에서도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이웃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원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감사의 제목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공동체의 평화와 친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이 포함된 예배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육의 화평과 평화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에 다투고 불화가 있다면 속히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2절과 8절과 13절을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희생제물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 고백 없이 죄의 전가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 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하고 제단에 뿌려지는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 진실한 회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오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피로 회복시키시는 화목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두 가지로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화평입니다.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고 이웃과 나누며 공동체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이웃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위해 희생 제물 되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또 감격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웃들을 향해 그 이웃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